이 작은 테이프 하나로 집집마다 찾아가는 택배 상자가 실종 아동을 찾는 희망이 됩니다. 경찰의 나이 변환 기술로 추정한 현재 모습과 특징을 담아 제작되었습니다. QR코드로 실종을 예방하는 지문 사전 등록까지 가능합니다. 2020년 5월 20일 서울 22개 총괄 우체국의 빛이 우체국에서 택배를 보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택배 회사와 협력하여 인터넷 구매 물품들에도 적용됩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아이가 있는 곳은 알 수 없지만 전국 모든 집들에 아이의 얼굴이 닿을 수 있다면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이도 흰머리 가득해진 엄마를 안아볼 수 있겠지요. 이제 실종 아동 정보를 담은 택배가 전국의 가정으로 찾아갑니다. 잃어버린 아이들을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희망을 붙여주세요.